지방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했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해 늦여름에 대학로에 왔죠. 네. 30대 중반까지 지방 연극 무대에 섰었어요. 대학로는 뭐랄까 일종의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같은 느낌이었는데 부러운 곳이었고 동경하는 곳이었고 너무나 멋진 무대, 훌륭한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좀 큰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무대, 그런 장소. 저는 거의 극단 차이무 작품을 많이 했어요. 처음 했던 거기란 연극, 돼지사냥, 비연소, 양덕원 이야기, 거의 대부분 차이무 공연을 많이 했죠. 캐릭터에 몰입하는 나만의 방법? 딱히 없어요. 그때가 비연소라는 연극을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였었어요. 이대현 선배랑 나랑 무대에 서서 이렇게 객석을 향해서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씬이 있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정전이 되면은 한 몇 분 안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데 그럴 줄 알고 대현이 형하고 이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깜깜한 진짜 칠흑같이 깜깜한 극장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놨던 기억이 나. 갑자기 이렇게 불이 꺼졌네요. 대현이 형이 그러네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예정에 없던 건데 곧 들어오겠죠. 하는데 계속 안 들어왔어 불이. 관객들은 그것조차도 연극으로 한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길어지니까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객석을 안심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잠깐 나갔다 와야겠는데 하면서 나갔는데 그것까지 연극으로 한 거지. 분장실에 가니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 두용이가 기타를 들고 김광석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 그때 비상등이 하나 들어왔어. 비상등이 들어와가지고 비상등을 켜놓고 그 정전이 수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용이는 계속 거기서 김광석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됐던 거야 극장이. 그래서 관계자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오늘 공연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게 사고가 나서 못한다 했는데 관객들이 강력하게 계속해라 라고 요구했던 기억이다. 근데 그 과정도 그때 객석에서는 이 연극의 한 장면인 줄 알고 있었던, 그게 그냥 어떤 생각나는 에피소드이긴 하네.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보다 다시 한번 그 팀들, 작업했던 배우들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해보고 싶은 공연은 많아요. 네. 특히나 차이무 멤버들하고 그런 기회가 꼭 한번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질문이 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어떤 배우로 남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그래요. 대학로를 사랑해 주기를, 대학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 막 대학로에서 연극을 막 할 때 다니던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해봐야 뭐 밥집이라 술집인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곳이 홍관회라는 밥집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이게 늘 푸짐하게 반찬을 주셨었고 몇 번인 그 반찬을 더 달라고도 그 친절하게 주셨던 곳,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애정했던 곳, 같은 돈을 내고라도 더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곳, 네, 그곳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대학로란 도전이었고 내가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곳. 제가 2003년에 동숭아트센터에서 했던 이상호 선생님 작품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광정 형님의 연출로 했던 비연소라는 연극의 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두 남자가 하는
대화의 한 장면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욕심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사는 게 별겁니까?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뭐 자식 새끼들 밥이나 굶지 않게 해주고 늙음하게 가서 살 시골에 집이나 한 채 있으면 됩니다. 크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집 말입니다. 전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승용차 한 대 정도 있으면 좋겠고 요즘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전기차 한 대 하고 말입니다. 전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디오 광이에요. 좋은 오디오 하이파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고 저 작가입니다. 협회 이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전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구가 많아요. 좋은 친구들이 오면은 좋은 술 한 잔 정도 마실 정도면 됩니다. 전 욕심이 없습니다. 통일은 언제 되나? 통일만 되면 말입니다. 이북에 말입니다. 우리 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땅이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한 서울만 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20만 평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말입니다. 피난 내려올 때 말입니다. 땅 무서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전 욕심이 없습니다. 통일은 언제 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너무 오래돼서 이거 원래 옆에 서서 해야 되는데. 야, 오랜만에 이 극장의 라이트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새롭네. 10월엔 대학로, 웰컴 대학로.